비서실장의 노릇을 할 테니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. 국민들은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고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대단합니다. 윤석열 후보가 이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역할을 갖다가 하지 않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금년 대선에서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으면 과연 당의 존재가 이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염려를 안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참 며칠 동안 생각을 하던 끝에 선대위를 갖다가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가지고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고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. 제가 후보 보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내가 그동안에 이 선거운동 과정을 갖다가 겪어보면서 도저히 이렇게는 갈 수가 없다. 그래서 내가 당신의 비서실장 노릇을 선거 때까지 하겠다. 뭐 선거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의 노릇을 할 테니 이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누차 강조를 합니다만은 조금이라도 일반 국민에게 빈축을 사는 그러한 발언들이 나오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길 갖다가 바라고 제가 과거에 여러 번 대통령 선거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후보가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할 것 같으면은 선거는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. 지금 우리 국민의 정서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절대로 선거는 이기지 못합니다.